좋다. 위치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기. 수납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갈 것 같고 싱크대. 화장실 보자. 화장실. 샤워부스 저렇게 돼. 샤워부스가 이게 있고. 이게 없구나. 물. 아 막이 없구나. 아 신혼부부는 샤워부스 좀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거 뭐 커튼 사가지고 하면 되죠. 그럼 수압을 체크해봐야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좋아 좋아. 그리고 거실에서 보면 방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. 자 안방을 좀 확인해 볼까요? 어우 넓게 아, 좋네. 아 넓게 잘 빠졌네. 아, 체감도 좋고. 에어컨이 있는 건 좋고 블라인드도 다 달려 있고 이제 옆방 작은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방. 딱 드레스룸을 하기에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좀 공간을 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. 일단 나선형 계단. 한번 나선형. 일단 올라가 볼까? 근데 이 계단 너무 귀엽다. 여기 올라가는 것도 약간 재미가 좀 있겠다. 우와, 어머, 이거 와. 모양이들 엄청 좋아하는데? 펫타워처럼. 오빠. 뭐야 여기? 야 이것 봐. 오, 굉장히 이뻐. 여기 있어? 오 좋다. 야 여기 진짜 좋다. 딱 바로 땅이다. 아래쪽에 드레스룸이 부족하다. 계절이 지난 옷들은 여기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거지. 붙박이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탑층의 다락방이 이 정도 높이 나오는 거는 높은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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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. 그치, 여기를 작곡을 하신다고 하니까 작업방. 여기에다가 작업방을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. 여기는 사실 집 공간과 좀 분리된 곳에 뭔가 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분위기를 꾸며놓고 음악 작업을 하는 게 여긴 분명히 가능해. 오, 아티스트. 아티스트가 그게 아니라.